자, 다음 3페이지 행정법 개강으로 들어갑니다. 행정법의 출연 배경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쓱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특히 시민혁명 이후에 출연했다는 것 정도 알아두고 법의 단계 구조는 중요하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사실 국제법규는 중간에 껴 들어갔다고 했죠. 평면적으로 지금 못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행정 소극적으로 정의하면 입법 사법을 제외시킨 거다. 적극적으로 본다면 특히 통일성이 있고 적극적이고 형성적이다. 특징 다시 한번 봅니다. 공익 우월성이 인정되죠. 적극적 형성적 작용이다. 그리고 구체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일정한 통일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다양한 행위 형식을 갖고 있다. 나중에 다 배웁니다. 행정법이란 행정을 규율하는 공법이다. 행정의 목적은 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통한 공익 실현에 있다. 이건 뭐 암기하는 게 좋겠네요. 공익 우월성이 행정법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리고 공익 추구는 사익과 일정한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일반 행정법이란 일반은 모든이란 말로 대체하면 됩니다. 모든 행정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결 일반 행정법, 특별 행정법은 강론에 나와 있는 법들입니다. 지금 암기할 필요 없어요. 특수성은 형성 중이다. 왜 그랬다고 했어요? 강의 시간에? 행정 수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가 끊임없이 유기체로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행정법도 거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형성 중입니다. 공익 우월성이 인정되고 행정 주체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 왜? 공익을 실현하라고. 그래서 처분을 행할 수 있고 자력구제를 할수 있다고 했죠. 사법관계와 다르게. 법치주의는 뭐냐?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 헌법 원리입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는 알아두고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의 조화를 이룬다. 이 단어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치주의가 행정문화에 적용된 데가 얘가 법치행정의 원칙이다. 시민적 법치주의, 이거는 시민혁명 이후죠. 근대 초기의 법치주의입니다. 이때는 질서유지에 한정시켜서 야경국가라고 부르죠. 형식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측면만을 강조합니다. 입법자를 구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전체주의가 출현하죠. 2차 대전 이후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나옵니다. 자, 2차 대전 이후에 출현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률의 내용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위헌법률 제도 자체가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시민적 법치주의의 역사적 사건은요. 시민혁명이죠. 시민적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로 넘어오는 중요한 사건은요. 결국 여기에서는 생산량이 증대되는 그런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넘어올 때는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났다.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행정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제 심리적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로 넘어갑니다. 법치주의 내용은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네요. 질서와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의 실현이다. 법의 궁극적 이념이다. 법적 정의로부터 국민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나옵니다. 권리구제 필요성 여기다 적어놓으면 좋겠죠.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권도 법에 따라야 된다는 원칙으로서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 유보, 법률 우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밑줄 작업 시작합니다. 시민혁명. 시민혁명에서는 수단적 가치로서 권력 분립이 중요하다. 뭐 이거 더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입헌주의가 출현했다. 성물화 과정을 통해서 입헌주의가 출현했다. 법의 단계 구조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자치법규는 주례 규칙이다. 행정을 소극적으로 정의하면 입법, 사법을 제외한 모든 국가작용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적극적인 건 통일성과 적극적 형성적 활동이다. 특징은 중요하네요. 공익 실현 목적, 적극적 형성적 활동, 구체적 법적 효과, 상하 계층 통일성, 다양한 행위 형식. 행정법이란 행정을 규율하는 공법이다. 행정 목적은 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통한 공익 실현에 있다. 그래서 공익 우월성이 인정된다. 근데 공익 추구는 사익과 긴장관계를 갖고 있고 조화가 필요하다. 일반 행정법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법이다. 특별 행정법 각 개별 분야다. 특수성, 형성적이고 공익 우월성. 행정주체의 우월성이 있다. 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지배다.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것이 행정에 적용된, 행정문에 적용된 게 법치행정의 원리다. 심적 법치주의, 개념만 알아둡니다. 근데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요, 이거는 답안지 쓸 일이 있으니까 가볍게 한번 정도 봅니다. 자, 법치주의 내용, 법적 안정성, 법적 정의, 질서와 조화, 정의 실현, 법의 궁극적 이념. 법치행정 원칙이란 행정권도 행정부도 법에 따라야 된다.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유보, 법률우위입니다. 자, 형법편 들어갑니다. 출연배경, 시민혁명, 권력분립, 입헌주의, 단계구조, 헌법법률법령, 자치법규. 뭐 이건 나중에 암기할 때고. 행정은 적극적 소극적 정의. 특징은 공익, 적극적 형성, 구체적 법적 효과, 통일성, 다양한 형식. 행정이란 공법이다. 행정의 목적은 행정의 능력적 수행을 통한 공익 실현에 있다. 탐기하세요, 이거는. 공익 우월성이 있고 공익 추구는 사익과 긴장관계를 갖고 있다. 일반 특별 행정작용법.
특징은 형성주의이고 공익 우월성, 행정주체 우월성이 인정된다. 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체비다.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를 내운한다. 그것이 행정분야에 적용되는 법치행정이다. 심적, 형식적, 법. 이건 그냥 가볍게 개념만 알아두십니다. 자, 법치행정의 원칙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는 기억합니다. 법률의 법, 규칙의 법률의 법, 법률의 우익. 중앙선 영어편은 나중에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본인이 연상하는데 필요한 단어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을 직접 들어갑니다. 법률의 법규창조력.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법규를 정립하는 것은 국회에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한다. 법률 유보. 행정과 발동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입니다. 범위 문제가 있다. 법률 우위 원칙. 상위 법률을 위반하지 마라. 법이 행정이 우월하기 때문에 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을 포함한다. 특히 일반 원칙이 중요하다. 행정의 법무, 존재 형식이죠. 먼저 성문법원으로 존재하는데 단계 구조로 할 때 헌법, 국제법규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법률명령, 자치법규인데 국제법규는 법률적 효력과 명령의 효력을 갖습니다. 국회 동의 여부로 결정 지어지는 건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정의 원칙은 불소거 원칙, 상위법 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 신법 우선이 있다. 불문법원은 관습법, 관습법도 가끔 나와요. 관행어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판례법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구속력이란 말이 법률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주의법 8조에 따라서 상급심의 판단을 하급심을 구속해서 사실상 구속력이 생기는 겁니다. 일반원칙. 일반원칙에서는 비, 병, 자, 신, 부, 기타,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신의 측, 신의 성실 줄여서 신의 측, 권리남용, 또는 신뢰보호원칙으로부터 실권의 법리가 나오는데 이제 다 배우게 됩니다.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기준, 실익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공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로 공법관계로 부른다. 양자의 구별. 어제 강의했네요. 공사법, 이원주의를 취하는 대륙법규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법, 사법의 구별, 공권, 사건, 공법상 책임, 사법상 책임이 다 똑같은 말이다. 실익이 중요하죠. 적용법과가 공법인 사법인지, 적용되는 법원리가 뭔지. 중요한 건 소송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공법관계면 행정소송, 사법관계 민사소송이죠. 구별기준, 종익이라고 했죠. 이익설, 종속설, 귀속설, 종익이 세 개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체설이 지금 신주체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밑줄 작업하는 거예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 국민의 법률 권리물을 규율하는 법규를 정립하는 국회에서 한다. 법률의 원칙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자, 범위 문제가 있다. 왜요? 행정의 능률성 측면에서 범위 문제가 있다. 능률성 측면에서 보면 법적 근거로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즉, 법률의 원칙에 적용 범위를 협소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모든 행정장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가야 되겠죠. 행정의 법에 위반하면 안 된다.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 포함한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불문법은 법률의 원칙에는 들어가 있지만 법규창조력과 법률유보에서는 불문법에 안 들어가요. 얘는. 오늘 배우게 되겠네요. 자, 일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법원 존재 형식, 성문법원, 단계구조,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이다. 규칙에는 조례규칙이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고, 법적인 원칙은 법률 불속의 원칙, 사회법 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 신법 우선. 강의 시간에 다 했습니다. 특히 특별법이 우선, 특별법 우선 원칙이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판례는 사실상 구속력에 불과하다. 일반 원칙이 중요하다. 비, 병, 자, 신, 부, 비례원칙, 편도원칙, 자격호소, 신뢰보호.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에서 판단되는 실권의 법리, 부당결부, 신의 측, 권리남용이 있다. 공법관계, 사법관계, 공법에 적용되는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로 간다. 구별은 나머지 것들과 똑같다. 구별 실익은 적용되는 법규와 법원리가 다르다. 중요한 건 소송 형식,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이게 소송요건하고 뭐하고 연결된다. 결국 재판 관할과 연결되는 겁니다. 행정법원의 관할을 갖느냐, 민사법원의 관할을 갖느냐. 관할 선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이송이라는 제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형아변 작업은 내용 쭉 봐가면서 툭툭툭툭 쳐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복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그런 부분만 나중에 주황색 형아변 작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많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지금 형아변 제가 치는 속도로 쳐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다? 반복이에요. 뭐 저는 여기서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 실익에서 소송 형식이라는 단어. 불문법원에서 일반 원칙의 종류가 뭔지는 중요하니까 여기다 쳤습니다. 법률 요구 원칙과 법률 우위 원칙은 한 번쯤 더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친다면 출연 배경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적극적 형성적이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다양한 행위 형식이 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 이 정도. 자, 다음 행정사 법률 강의의 종류가 나오네요. 행정사 법률 강의는 공법관계, 사법관계로 나눠진다. 다시 공법관계는 권력관계, 비권력관계로 나눠진다. 이러한 구분은 소송 형태와 적용되는 법을 위해서 구별시키겠다. 권력관계, 비권력관계. 권력관계는 행정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고권적 행정작용. 세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죠. 일반적, 우월적, 고권적. 대표적인 건 행정행위. 또 하나 뭐 있어요? 강제집행이 들어가죠. 없으면 써놓으세요.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행정행위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면 항고소송으로 연결된다. 기억하시고. 국민과 행정청의 대등한 관계. 대표적인 공법상 계약. 대등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죠. 이때 침해되면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사법관계 협의 굳고 행정사법 중요하잖아요. 그냥 개념 알아두는데 국구라는 말은 많이 나와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법이라는 건 공법, 사법 할 때 사법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사법은 행정을 사법의 형식으로 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당사자, 주체, 기관, 행정청. 행정청은 행정기관 중에 하나다.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행정주체의 개념 표제는 법주체요. 독립된 법주체, 법적 효과의 귀속주체다. 법적 효과, 다른 말로 권리 의무입니다. 알아두시고. 행정기관은요, 이런 행정주체 팔다리 역할을 하는 조직 단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꽃이 행정청인데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자기 이름, 자기 명의로 외부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독자적 의사결정과 외부에 자기 이름으로 표시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행정행위다. 알아두십니다. 행정기관의 일종인 거예요. 형합행 잘 들어갑니다. 공법관계는 권력관계, 비권력관계. 아주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뭐 빼먹었어요? 밑줄 작업 빼먹었네요. 밑줄 작업 하면 됩니다. 행정사 법률관계, 공법관계, 사법관계. 권력관계는 공법관계는 권력, 비권력. 소송 형태 법을 위해서 구별시키겠다. 공법관계는 권력관계, 행정적 우월적 지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국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용, 대표적인 게 강화성 행정행위, 다툼이 있으면 항고소송에서 구제된다. 권력관계는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서 대표적인 건 공법상 계약, 분쟁은 당사자 소송해야 한다. 사법관계는 협의국고와 행정사법, 별로 중요하지 않다. 행정법관계 당사자, 행정주체는 행정하는 독립된 법주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독립된 법주체다. 법적 효과의 귀속주체다. 행정기관은 행정주의 구성단위, 즉 행정주체의 구성단위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부적인 의사결정, 내부자 집어넣으면 좋겠네요. 자기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 부른다. 중요한 단어, 권력, 비권력 이 단어를 알아둬야겠습니다. 특히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을 한다. 이게 중요해요. 나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주체다. 행정청은, 행정청 개념 자체가 중요해요. 암기합니다. 자, 잠깐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